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한미 자유연합의 이모님들의 그 말씀, 한미 자유연합이 나아가는 방향과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그 총괄 본부장님께서 우리 그 이분이 여기에 지금 평택에 사시는 분이고 상인회에 전에 몸담았던 분이고 이곳에 인맥이 또 많으신 분이세요. 발도 넓고. 그래서 저분이 미군 부대 안에서 또 일을 하고 계셔서 미국의 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의주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안보가,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의 안보와 민생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셨죠. 한미자유연합이 여기서 반중과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이 우리들의 그 활동이 아까 말씀하셨죠. 첩보 수준이라고 지금 그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를 따지면은 거의 지금 우리 그 애국우파 활동이 1급에 지금 속한다라고. 그래서 여기를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댓글에 저는 항상 올려주시는 채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이 현장의 활동에 든든한 후방 지원군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번개시장의 시청자님들과 세계에 계시는 해외 교포님들께도 한국의 이 활동을 우리 여기 평택 캠퍼 험브리스 앞에 이 활동을 번개시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지금 번개시장 방송이 한미 자유연합의 중심 중앙 방송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 하셨지만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전작권을 한수해와도 우리가 그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 무기 체계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아니면 북한 같은데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에 있어서도 안 돼요. 넘겨준다 해도 유지할 수도 없고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전쟁이 난다든지 할 때 그 소중한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국민들을 소중하고 특히나 군인들을 소중하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분들의 목숨을 맡기겠냐고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저자들은 우리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보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국민들에게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 지금 안보와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안보와 민생을 먼저 챙기세요. 민생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붙여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자유연합 대변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대변인으로서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또 두서없이 지나갔네요. 아까는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총괄단장님 말씀하셨고 저는 대변인으로서 우리 한미자유연합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 방침은 모토는요. 지금 많은 집회들이 있고 우리가 애국 현장 활동이 있지만 주중에는 뭐 광화문이든 대한문이든 뭐 전국 어디서든 활동을 하시되 또 어느 당을 지원을 하시든 뭐 어느 뭐 개파를 뭐 지원을 하시든 뭐 지역을 다 초월을 해서 여기는 여기만큼은 일요일날 여기 오시는 분들만큼은 반중과 지금 중국 북한 뒤에는 거대한 중국이 지금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반중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외치고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도 보면은 상인회가 지금 우리를 환영을 하고 있지만 상인회에도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회들은 미군이 여기 와서 이게 우리가 그 반미 활동하는 자들이 와서 미군 철수하라라고 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문을 안 열어요. 이 상인이 문을 한 열흘만 닫고 미군들이 안 나오면 이 상권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항상 마이크를 들고 평택 시민들과 상인의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하는 이 한미자유연합에 협조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는 걸로 우리가 모토를 가지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타 당을 지지를 하시든 어느 파를 지지를 하시든 뭐 어느 쪽을 지지를 하시든 다 상관없고 소용없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반중, 네,
중국은 정말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도를 해나가는 미국을 자꾸 앞질러서 지금 미국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공산국가가 세계 질서 유지와 세계 평화를 주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갖다가 반중 집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여기 오는 분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아까도 청주에서 젊은 분이 오셨어요. 지금 젊은 분이 지금 계속 옵니다. 저번에도 저분도 그렇고. 그리고 때로는 미군들도 우리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같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트도 보내고, 그 다음에 태극기도 흔들어주고, 또는 지나가는 차들이 크락션을 빵 울려주고 가기도 해요. 우리가 집회 현장에서 크락션을 울리면 이 좌파들이거든요. 여기만큼은 크락션 울려주는 미군이 우리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환영한다는 차원으로 여기는 크락션을 종종 울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오실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한미자유연합의 회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예, 오시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자유연합이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는 방침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군이 항상 우리 보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오십니다. 우리가 집회하는 이 현장을 이 평택의 관계기관이 항상 보고를 미군 부대에다 한답니다. 그러면 미군 부대에서 본국으로 또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부사령관님이 저번에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는 미국 국가를 대신하는 소리라 해도 좋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집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를 미국 아니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당장 도발을 해올 겁니다. 이 도발을 미국 때문에 도발을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아실 겁니다만은 군사 합의서에 모든 것을 서로 약속을 했다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절대 북한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 먼저 문을 닫고 먼저 해체를 하고 우리가 먼저 열고 다 했습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선수치고 설레발 칠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군 무기라든지 모든 군 체계는 방어용이지 북한을 우리는 도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우리가 먼저 닫고 미국에서 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포문이 몇 개 안 닫힌 게 있는데 다 닫아라. 닫아야 맞지 않느냐 라고 경고를 했고 또 한국에도 계속 경고를 끊임없이 합니다. 기회의 창이 자꾸 닫히고 있다라고 우리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라크도 후세인을 제거할 때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라고 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될 때인데 계속 보면은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에 지금 짝사랑을 한없이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멀리해서 못 사는 나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가까이해서 못 사는 나라가 없다 했습니다. 미국을 멀리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가 굉장히 지금 아주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번에 또 그 제가 탈원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1월 1일 날 서청대에서 신년 할례식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탈원전을 한 결과가 왜 됐습니까? 멀쩡한 원전을 다 없애고 그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를 쓰는 결과 태양열 풍력 발전 돌려서 얼마나 전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기는 고르고 일정하지가 않아서 반도체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멀쩡한 원전을 해체를 하고 지금 뭐 태양열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 기가 막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출을 했던 원전도 우리가 원전을 없애니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걸 우리 한국에 맡기겠습니까? 이것도 캔슬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고속철도 수출하려다 다 막혔죠. 지금 고속철도 계속 우리가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 막혔죠. 그 다음에 지금 모자라는 에너지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온다는데 러시아는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거대한 그 가스관, 그 프롬 가스관이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러시아가 갑질 행사를 해서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동사하고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2009년이던가요?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저 러시아에다가 중국에다가 전기를 수입을 해 들어오면 그 선은 북한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데 북한에도 전기를 주려고 하는지 이건 심히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안보 정신 투철한 국가관 확고부동한 우리 애국심 똘똘 뭉친 우리들이 아무튼 이 좌파 정부 몰아내버리고 우리 애국 동지님들 속에서 정치를 정권을 잡을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지금 반문연대다 뭐다 지금 막 하는데 또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고 뭐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병 주고 약 주는 저자들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문연대다 지금 또 지금 뭐 연동형 비례자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조그만한 틈이 있으면 저자들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서 반문연대로 다 교묘하게 속여서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월 1일 날 우리가 서청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위한 신년 할애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신고를 마치고 왔습니다. 아침에 의왕경찰서 들려서 31일 날 저녁 때부터 1월 1일 날까지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년 할애식을 1월 1일 날 9시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할애식에는 우리는 연사 초청도 안 할 겁니다. 연사도 필요 없고 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대통령 각하께 신년 할애를 드리는 덕담, 예, 그 다음에 좋은 말씀, 대통령께 힘내시라는 그러한 신년의 그 인사를 하는 모든 분이 짧게 마이크를 들여서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떡국을 간단하게 한 그릇씩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 준비는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앞날 텐트를 두 개가 칠 거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자유연합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튜브 방송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꼭 소중하고 필요해서 유튜브 방송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번개시장도 드디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번개시장이 한미자유연합의 중앙방송이 되도록 지금 그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게 고맙고 반미하는 그런 그 못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우리 뜻을 여기 전달을 매주 일요일마다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응원과 그다음에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 1월 1일 날 신년 할애식도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욕심이겠지만은 번개시장 우리 번개 대표님이 이번에 이지수 사령관님의 돌아가신 그 장례식까지 사모제까지 모두 단독으로 특종으로 보도를 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알게 됐습니다. 제일 첫날은 그 아무도 동참 안 하고 관심도 안 갔더라고요. 번개시장이 방송을 하다 보니 전국과 세계에서 해외에서 많이들 보시고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이제 움직이고 장례식장에 조문도 오시고 또 어제는 대한문과 동아면세점 앞에서 분향소를 차려놨는데 동아면세점 앞에 그 우리 이재수 장군님의 형님께서 오셔서 아마 감사 표시를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답례를 하신 모양입니다. 대한문에도 잠깐 오셨거든요.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수고 많았다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번개시장이 아무튼 이 우파에 우리 우파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가는 방송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 욕심이 그겁니다. 우리 동지님들도 똑같은 마음 저 압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아무튼 새해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좋은 일을 우리가 기대하시자고요. 복들도 많이 받으시고 예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여기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